오늘은 규리 언니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. 규리 언니의 친구인 아린 언니는 예쁘고 청순한 스타일의 귀여운 사람이었죠. 아린 언니에게도 그에 걸맞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. 그런데 자기야,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. 왜? 조금만 더 같이 있자. 이러면 안 되는데.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. 응? 그래,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. 어머, 아린아, 난 너 없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아. 너 또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? 어? 어? 엄마!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! 시덥지 않은 남자 만나지 말라고! 시덥지 않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. 어머님! 제가 못 믿어오시겠지만 넌 빠져! 자기야! 넌 언제 정신 차릴래? 너 따라다니는 엄마 생각은 안 해? 아린 언니네 어머니는 늘 언니의 연애를 방해하셨죠. 자기야, 오늘도 집에서 데이트하는 거야? 왜? 집에서 데이트하면 좋잖아. 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싶은데. 난 자기랑 단둘이 있는 게 더 좋은데? 뭐지? 올 사람이 없는데. 자기야, 잠깐만! 혹시 밖에 있는 사람이 나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해? 알았어. 누구세요? 치킨 배달 왔습니다. 아, 뭐야. 치킨 배달이었네. 아린아, 치킨 배달 왔어. 아, 진짜? 난 또 엄마인 줄 알고 괜히 쫄았네. 잠깐, 우리 치킨을 시켰던가? 여기 있을 줄 알았다, 최아린! 어? 엄마! 너 이리 와!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또! 잠시만요! 제발 저와 아린이의 사이를 허락해 주십시오. 저 아린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이 치킨 줄 테니 아린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게. 저 우리 아린이 일단 치킨보다 더 사랑합니다. 이 불제비 같은 녀석! 헤어지라면 헤어져! 그렇게 아린 언니의 두 번째 연애도 물 건너가 버렸죠. 그래도 아린 언니는 굴하지 않고 연애를 이어나갔어요. 자기야, 왜 맨날 교회에서 데이트하는 거야? 난 시내에서 놀고 싶은데. 내가 천식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쐬야 되거든. 정말 미안해. 내가 그것도 모르고. 우리 앞으로도 공기 맑고 사람 없는 곳에서 데이트하자. 다녀왔습니다. 최아린, 너 또 이상한 남자 만나고 왔지? 엄마, 왜 자꾸 그래?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?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? 첫 번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. 사기꾼? 두 번째 사람은 바람둥이였고 무려 여자 8명이랑 동시에 사귀더라. 뭐?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! 애 딸린 유부남이야! 아이고, 아린아! 이후 아린 언니는 세 번째 남친에 대한 충격으로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해요. 남자 보는 눈이 좋아야 하는데 금사빠인 저는 어떻게 하죠?